최근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로 16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 연기 인생의 또 다른 서막을 열고 있는 국민 배우 한석규입니다. 그런데 그의 브라운관 복귀가 이보다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흥행 보증수표라는 수식어까지 양산하며 90년대 영화계를 주름잡았는데요. 그래서일까? 이후 그는 브라운관이 아닌 오직 스크린에서만 활동하며 영화배우로서 화려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0년도를 기점으로 그의 인기가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찌된 일인지 2000년에 들어 찍은 영화는 좋은 연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흥행 참패, 대참패를 기록했고 그동안의 흥행 보증수표라는 수식어가 거품이 아니었냐는 쓴소리까지 들어야 했는데요. 똥, 똥, 어, 띠. 그 작품은 바로 2009년을 베바 신드롬으로 물들였던 드라마 배트맨 바이러스. 그 중에서도 연기로 명민좌까지 등극한 김명민의 강마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석규와 김명민의 악연은 2007년 하얀 거탑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앞서 차승원이 장준영 역을 거절한 이후 한석규도 제의를 받았습니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한석규는 하얀 거탑 캐스팅 제의를 거절하기에 이르렀고 이번엔 배트맨 바이러스까지 또다시 거절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해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에서 강마의 역할로 대상까지 받게 된 김명민. 이제 그만 여기서 끝나자. 왜요? 비록 세 번의 대박 작품은 놓쳤지만 뿌리 깊은 나무로 16년 만에 브라운관의 복귀, 흥행 보증수표의 진가를 보여줄 한석규가 차트위크 명단 공개 1위에 올랐습니다.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 24.net.